송전 특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어떤 송전선을 한번 분류해 보면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리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은 50km까지 여기 50에서 100km 여기는 100km 이상 이렇게 선로 정수로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RL로 여기는 RLC까지 여기는 RLC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맨 먼저 이제 단거리는 여기 있는 대로 이제 50km 이내죠. 50km 이나 그다음에 RL 집중 정수회로 취급한다. 그래서 취급회로도 있네요. 여기는 집중 정수회로 여기는 여기도 여기는 분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까지 그래서 이제 이건 집중인데 이거는 이제 분포라는 거는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산재돼 있는 이렇게 뭐 계속 이런 식이죠. 네, 산재돼 있는 뭐 R L 뭐 여기 뭐 C G 이렇게 집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R L 뭐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분포 정수예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집중 정수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구분을 간단하게 한번 할 수 있겠죠. 예, 중거리는 50에서 100이다. T형과 파형으로 해석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 장거리도 RL, CG. 그래서 이제 분포 정수회로 취급을 한다는 거다. 그러면은 맨 먼저 이제 단거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단거리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R, L 이렇게 이제 두 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에는 수용가 있고 여기에는 자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를 S는 이제 송신 그러니까 이제 송전 측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수전이 되겠지. 수전 측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똑같이 I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해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벡타도를 생각을 해야 되죠. 벡타도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압가가 이렇게 되겠지. 돼서 이제 요 전압이 될 거야. 요 전압이 여기 전압가가 되고 전압가가 되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역률이라는 게 있어요. 역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이 알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상이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늦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전류가, 여기에 흘러 생긴 전압강하지, 여기에 흘러 생긴 전압강하는, 요 전류가, 자, 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요 전류가 흘렀는데, 요 전류가, 어디서? 아래서. 여기서 이제 전압강하가 이렇게 생기겠지. 물론 이제 여기에 여기는 똑같이 세타가 되겠죠? 똑같이 이제 세타가 되는 자, 요런 부분이 여기서 생긴 전압강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긴 전압강하는 이게 이제 90도만큼 틀어진 거잖아요. 90도만큼 틀어지니까 여기 90도가 틀어지면 이만큼이지. 90도가 틀어지니까 여기 생긴 전압강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90도만큼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합하면 이게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요런 모양이 이 모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따져보면은,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된다. 자, 송단, 송전, 여기는 수전,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런 백타도가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IX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IR의 코사인 세타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바로, I, X의 코사인, 세타가 되나요? 요거에서 이렇게 되니까 IX의 코사인 세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자 요거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I, R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IR이니까 요거는 IR의 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바로 IX의 코사인 세타에서 IR의 사인 세타를 이렇게 빼준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쓸 수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해해야 돼. IR 사인세타에서 여기서 요거 빼면은 요거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요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보면은 IR 자, 자, 이게 코사인 세타, 요거는 IX 사인 세타, IX 사인 세타고, 자, 요거 빼면은 요거는 IR의 사인 세타지. 그래서 요 벡타도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 보자. 요것도 뭐예요?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IX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자, IX의 사인 세타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는 2의 R 플러스 여기는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가능해요? 요거는 ES지? ES. 자, ES.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는 여기서 요거를 뺀 거지. 그러니까 IX의 코사인 세타에서 IR의 사인 세타를 이렇게 빼준 게 여기죠? 요 그림에서 요거.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한번 잘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어요.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에 루트 세우면 되죠? 두 개 제곱에 이제 루트를 세우면은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ES는 자, 요거에 뭐예요? 바로 ER IR 코사인 세타 IX 사인 세타 요거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죠? 요거 제곱이면은 IX의 코사인 세타, IR의 사인 세타의 제곱.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근사로 때려버리면 요 값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 크기하고요, 요 크기하고요, 요 두 개 크기를 보면은 요거나 요거는 거의 차이가 없죠. 요거나 요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요거나 요거나 요거는 거의 차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바로 요거를 무시해 버리고요. ER 자, 요거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ER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M 사인 세타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식이 탄생한다.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요식 외울 수 있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수단, 수전, 송전. 요거는 결론적으로 전학강아지, 전학강아. 아, 여기서 생긴 어떤 전학강아가 여기에 아, 이제 이렇게 써질 수가 있으니까 요식은 외워야 된다. 이거 암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식은 꼭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단상일 때 이런 거고요. 삼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간전압으로 얘기하는 거죠. 삼상은 삼상. 삼상은 성간전압으로 요거에다가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삼상이 나오는 거예요.